자, 우리가 입시미술에서 나무를 그릴 때 이렇게 나무 색깔 갈색으로 밝은 톤과 중간 톤을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지금 제가 하는 방식, 이렇게 나무 줄무늬를 먼저 관찰을 하고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밝은 톤을 칠하게 되면 초반부터 벌써 나무 질감에 대한 느낌이 훨씬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스피드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향후 이제 묘사를 조금 더 진행을 할 때 디테일한 나무 질감을 더 살릴 수 있다는 점, 이런 식으로 나무 느낌을 바로 몇 초 만에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입시미술의 공공의 적이죠. 유리 질감인데, 우리 학생들이 유리다 보니까 칠한 듯 안 칠한 듯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자, 하지만 유리도 나중에 빛과 어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색감이 있게 칠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칠한 듯 안 칠한 듯 하지 말고 확실히 그 유리 본연의 어떤 그레이 톤이 살짝이라도 보일 수 있도록 티나게 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금속이죠. 자, 금속 톤을 칠할 때 이렇게 어중간한 색으로 막 쪼개는 경우가 있는데, 자, 금속은 통일을 합니다. 그냥 어두운 색으로 확실하게 톤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이라이트의 위치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면서 한 번에 어두운 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그 느낌을 내는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 못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